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주가 차익의 전환사채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시는 주린이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환사채라는 거는 파생옵션이 붙은 회사채예요. 회사채라는 거는 채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뭐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것과 동일한 조건인데, 어쨌거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다음 교환사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것은 요 전환사채입니다. 왜 세력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를 많이 쓰느냐, 그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옵션 행사를 하면 전체가 다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옵션 행사를 하면은 사채와 플러스로 주식이 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두 배로 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두 배로 들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200억이 있다 치면은 이거 전체로 200억을 주식으로 바꾼 다음에 뭐 차익을 보게 된다 하면은 뭐 400억으로 이렇게 엑시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100억, 100억 이런 식으로 돼서 똑같이 두 배가 올라갔을 때는 200억으로 엑시트밖에 할 수밖에 없고, 여기 원금은 그대로 보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상향 리픽싱 조항이라는 게 생기기 전까지는 전환사채를 이용을 했다. 이 리픽싱 조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한 뒤에 요 시점부터 계속 주가를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 뭐 발행을 하기로 했었던 그 주식을 전환하기로 했었던 가격대가 있겠죠. 근데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으로 적용을 시키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고정을 시켜서 요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최근에는 요 상향 조건이 다시 붙어서 주가가 올라오면은 전환가액도 바뀌게 된다라고 해서 전환사채를 크게 쓰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전환사채가 작전에 쓰이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주가가 1억 원인 회사에 전환사채를 갖다가 100억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그대로라고 하면은 1억에 대해서 100주를 발행해서 100억을 맞춰주는 거겠죠. 향후에 권리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전환사채를 투입을 한 사람은 총 1억짜리 100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주가가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5천만 원 예시니까 그냥 보시고요. 그때 리픽싱 조항을 써가지고 주가의 하락폭만큼 전환가액을 낮춰주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1억에 100주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면은 여기 5천만 원에 떨어졌을 때 200주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수량이 똑같고 전환가액 역시도 주가를 곱해보면은 똑같이 100억을 투자한 효과가 있는 거겠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적자회사, 애매한 우회성장회사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할 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계속 주가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100주를 받기로 했던 것들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한 만주 정도로 바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주가가 여기서 원래는 100주였는데 여기서 만주잖아요. 만주가 다시 여기로 올라왔을 때 주가 차익은 당연히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물론 이게 합법적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미리 주식을 사놓고 있던 일반 주주들,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이 들어가면은 적어도 2, 3년 동안은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손절하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피해는 오로지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IOK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장사이신 은현장님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건 불법적인 요소 전혀 없는 겁니다. 공시 내용만 풀어드리는 거고, 2019년도 11월 15일날 이렇게 은현장님이 대략 50억 정도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50억 정도 발행을 했고 평균 단가가 보시면 1720원, 주당 1720원이에요. 근데 그 후에 여기 며칠이 지나고 나서 20년 3월 15일날 전환가에 하향 리픽싱 조항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1392원으로 주당가액이 확 줄었죠. 확 줄고 여기 주식이 원래 요만큼 받기로 했던 부분이 이만큼 는 거예요. 이만큼 늘면서 아, 원래는 290만 주 정도 있었는데 359만 주로 주식이 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은행장님은 전환을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다가 이제 사채를 갖다가 팔아요. 회사가 여기 공시한 거 보시면 20년 9월 14일 날 15회 차이 그 사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채권자와 협의를 해서 산다, 소각 혹은 재매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11월 19일 날 보시면은 만기 전 취득을 한 부분을 미래산업이라는 곳에다가 50억 5천만 원의 재매각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미래산업이 왜 갑자기 그랬을까? 20년도 7월 14일, 그러니까 은현장 씨가 재매각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더앤투자조합이라고 들어와요. 더앤투자조합의 이제 성명 윤승옥님. 이분은 W금융투자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시는 분이고요. 여기 특수관계자 보시면은 강수진, 원성준 뭐 이렇게 해서 그 초록뱀 라인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강수진님도 8월 12일 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5% 이상 신규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돼서 보고를 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분을 보시면은 아까 원성준님, 그러니까 자재분과 강수진님 두 분이서 5회차 시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뱀 라인들이 샀다는 전환사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토바보면은 20년 7월 3일자로 여기 더앤투자조합과 그 다음 푸름 제2호조합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투자를 했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W금융으로 이제 초록뱀 계열이고요. 여기는 대부분이 모르시겠지만 여행수 올케이라고 해서 HLB 관련 라인에 상당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 라인도 세력지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21년 1월 18일 날 보시면은 IOK는 정정 전과 정전 후에 대한 이제 공시를 내게 됩니다. 자, 사채권 양도 방법을 갖다가 잔금 수령 예정일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3개월 정도 미뤄졌어요. 왜냐?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초록뱀 라인이니까 금액은 그대로 받는데도 미뤄졌다. 3개월씩이나 많이 기다려졌죠. 그죠? 자, 그와 동시에 IOK에서는 이런 식으로 2021년 6월 18일 날 은현장 씨가 받았던 그 사채권에 대해서 전환권을 행사를 하면서 주식으로 바꾸게 된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전환가에 1392원에 50억짜리, 그리고 9회차도 이렇게 50억 정도 1044원에 진행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차트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처음에 은현장 씨가 50억의 전환사채를 5회차 받아요. 사채 5회차. 그 다음에 여기서 전환사채에 대해서 그 행사 가격을 리픽싱을 합니다. 1398원이었죠. 여기가 한 1760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 위에 갔으면 차익을 상당히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딱 봐도 처음보다는 더 높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차익을 엄청나게 많이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회사에 다시 재매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뭐 은현장의 검인가 그분이랑 해가지고 이제 회사 찾아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그들이 증명할 얘기니까 믿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 회사가 5회차 시비를 갖다가 미래산업에 팔고 미래산업은 여기에서 권리 행사를 진행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력들도 명확한 금액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의 적전선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환가액을 갖다가 이쯤에서 팔았을 때 대략적으로 2.8배 정도의 차익을 냈다. 그래서 뭐 한 50억에 산 거를 갖다가 한 140몇억 정도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경제인 사이트 등급의 구글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매달 공유 종목 한 종목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종목을 제가 왜 공유를 해드렸는지 영상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해당 멤버십 전용 영상도 보시고 많은 혜택 누려가시기 바랍니다.자, 그러면 미래산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2017년 7월 13일 날 이런 식으로 해서 5회차 전환가액을 조정을 하고 매도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21년 8월 19일 날 더앤투자조합은 전체적인 비율을 갖다가 모두 장내 매도를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관련되어 있는 인원들 8월 17일까지 모두 정리한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초록뱀 인물들이 요 구간에서 처음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요기 구간에서 더앤투자조합은 매도를 하고 나가고 강수진님 그리고 원성준님은 5% 미만, 그러니까 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율만 낮춘 다음에 4.98% 정도로 공시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 이 4.98%는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후에 뭐 이 구간에 갔을 때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구간에 왔을 때 팔았을 수도 있고 그거는 많은 분들의 상상의 나래에 맡기도록 할게요. 방금 보셨던 이 그래프가 어디서 나왔냐면
미래산업이 여기 있는 이 그룹들이 하나 모아가지고 넥스턴 바이오를 통해서 신규로 어떤 테마를 갖다가 타려고 했어요. 그때가 미래산업의 마지막 탈출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 정도고요. 새록지들은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원래 제가 시작을 했을 때는 뭐 거래정지나 상장폐지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한 50개 정도 이상이 거래정지랑 뭐 상장폐지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최근에는 카나리어 바이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1,000원 미만의 동전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종목은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회사채가 들어오고 누군가 투자 들어오는 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대출 많은 사람이 좋아요? 대출 없는 사람이 좋아요? 당연히 대출 없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삼성전자가 대출이 많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현명하게 선택 한번 해보시고 어쨌거나 이번 회차의 주제였던 주식에서 왜 작전 세력들이 전환사채를 쓰는지 이제 아시겠죠? 똑같은 돈으로 주가 하락을 시키면 시킬수록 나중에 더 많은 차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 행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시다면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처음 시작했던 스터디 클럽 상당히 호응이 좋고 반응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원 수강료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믿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